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12일 물레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고 지난달 혼탁수 유입으로 식수 이용이 제한됐던 물레동 5개 아파트에 대해 식수 제한 권고를 해제했습니다. 서울시는 민관 합동조사단과 함께 물레동 수질 상황을 최종 검토한 후 60개 항목 부문에서 안정적인 수질이 확보됐다고 판정했습니다. 지난달 수질 사고가 발생한 후 아파트 저수조 청소, 관 세척 등 수질 개선 작업을 완료해 물레동 5개 아파트의 음용 수질도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불편을 겪은 주민들을 위해 추가 수질 관리 조치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물레동 지역 일대 수질 상태를 정기적으로 측정해 공개하고 수도요금 감면, 물레동 수질민원 지역 노후 상수도관도 올해 말까지 모두 교체할 예정입니다. 백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식수 제한 권고 해제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질 감시와 노후관 교체를 통해 시민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아리수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